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사 오늘도 건강한 이콘 이상대입니다. 딱 이것만 합시다. 딱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고. 이것만 합시다. 자, 오늘은 등. 아, 가슴 하자, 가슴. 가슴입니다. 자, 오늘 딱 가슴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슴 운동을 하는데요. 네. 오늘은 위에 가슴을 볼륨을 형성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의자가 있을 거예요. 네. 각도가 지는 의자에 누우세요. 네. 벤치에 누우신 다음에 허리를 띄우시고 덤벨을 머리 위로 뻗어주세요. 여기에서 팔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살짝만 벌려주면서 바로 가슴 옆에 쪽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쭉 올려주세요. 다시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왔다가 위로 쭉 내리세요. 자, 내릴 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체중의 긴장감이 풀리고 어깨랑 가슴이 심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어깨에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한 요 정도? 가슴 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만 내리셨다가 다시 위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 가슴을 볼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만 딱 오늘은 이것만은 하자. 오케이. 상대가 하라는 이것만 하시고 자 오늘 사무실로 한번 들어오시죠. 예. 고고고 무브무브. 네. 네. 자 이제 직장인들 대부분 보면 운동하기 싫으니까 핑계가 참 많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것만 하시라고요. 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다 보면 저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면 이것도 하니까. 자, 푸시업을 하는데 약간 경사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각에서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약간 여기서 자. 오케이. 다시 책상에 엎드렸다가 네, 이런 식으로. 오, 재밌겠다.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힘이 없으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항상 반응을 빨리 하시고 이게 조금 쉬워지시면 경사각을 그때부터 조절하시면 돼요. 자, 뭐 상사한테 짝짝짝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하루에 3세트, 4세트 딱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것만 하자.